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괜찮은 브랜드 하나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티메이커라는 브랜드입니다. 티메이커는 타겟과 메이커의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주위의 시선보다 나만의 선택,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위트있는 스타일로 표현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천천히 곱씹어보니까 딱 저인 거예요. 저도 살면서 남의 시선 개의치 않고 많은 선택들을 해와서 뭔가 티메이커라는 브랜드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티메이커에서 기존의 스트릿한 느낌에서 좀 더 페미닌한 라인으로 빠진 23SS 여성 신상이 출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품들로 봄코디 5가지 만들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스트라이프 반소매 니트랑 슬랙스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일단 니트 원단이 너무 좋고 두께감이 과하지 않아서 여름에도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길이가 적당해서 팔뚝살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다는 거. 입었을 때 굉장히 슬림해 보여요. 그리고 저 이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금형 로고 포인트. 레토나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보던 디테일인데 흔하지 않은 펜던트라 더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리고 바지. 제가 원래 슬랙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원단 자체가 신축성도 좋고 차르르 하면서 촉감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허리단 뒷부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허리 부분 라인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근데 또 착용감은 엄청 좋은 바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곤 처음 입었을 때 직장인분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싶었어요. 데일리 출근 룩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좀 더 화사한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아니, 여기 핏을 너무 기깔나게 뽑아요. 너무 예뻐 진짜. 일단 요 크롭탑. 앞판에 핀턱 디테일이 있어서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핏이고요. 원단 자체도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러우면서 쾌적한 착용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자켓 입어줬는데 완전 가벼운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름까지도 입기 좋을 것 같고요. 밑단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조여서 입으면 진짜 예뻐요. 또 요것도 크롭 기장에 딱 예쁜 오버핏이라 어떤 하의랑 매치해도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바지. 이 바지도 처음 입고서 엄청 감탄한 바지였는데요. 일단 색상이 미쳤어요. 더스티 핑크 느낌 나는 색상이라 빈티지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핑크고요. 또 요즘 핫한 카고 바지 스타일에다가 기장이나 핏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게 떨어진다는 거.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조여서 입을 수도 있어요. 완전 강추. 자, 세 번째로 네이비 셋업에 핑크색 티셔츠 재미있게 레이어드 해줬는데요. 약간 테니스룩 같기도 하면서 유쾌하고 편한 느낌의 데일리 룩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셋업 먼저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이렇게 입었을 때는 티셔츠가 허리선에 맞게 떨어져서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고요. 구김이 잘 안 가는 원단이라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꼭 셋업으로 입지 않아도 뭐 슬랙스라든지 다른 티셔츠랑 매치해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아주 좋은 셋업입니다. 거기에 레이어드했던 이 핑크 티셔츠. 굉장히 러블리한 핑크 티셔츠고요. 좀 쿨한 핑크톤이라 입었을 때 얼굴이 화사해 보여요. 촌스러운 핑크가 아니라서 더 힙한 느낌? 또 넥라인 여유있게 나와서 입고 벗을 때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깔끔하게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크롭티와 스웨트팬츠 그리고 크롭 윈드 브레이크업까지 같이 매치해줬는데요. 먼저 티셔츠. 돌아가는 그래픽이 너무 세련된 느낌이라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세미크롭 기장이라 크롭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이건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지. 이 회색 스웨트팬츠가 약간 스테디템이잖아요. 근데 은근 예쁜 핏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마음에 드는 스웨트팬츠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 바로 이 바지입니다. 기장도 딱 여유있게 나왔고 거기에 살짝 잡힌 핀턱 디테일로 입체적이면서 트렌디한 실루엣을 완성시켜줬어요. 또 가벼운 원단에 너무 부드러운 촉감까지.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바지예요. 완전 추천. 자, 거기에 크롭 자켓. 아까 두 번째 룩에 입었던 자켓 검은색 버전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가볍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윈드브레이커입니다. 크롭 기장에 소매가 길게 나와서 훨씬 더 비율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룩 가볍게 조깅이나 산책할 때 아니면 캐주얼한 느낌으로 외출할 때 입기 좋은 코디 해봤는데요. 여유로운 오버핏 윈드브레이커와 반바지 같이 매치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훨씬 살려줬어요. 이런 룩엔 또 제가 좋아하는 니삭스 같이 매치해주면 너무 귀엽거든요. 야외 활동하기도 너무 편하고. 이제 이 자켓 보시면 은은하게 광택감이 도는 텍스처라서 블랙인데도 좀 밝은 무드로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아까 핑크색 티셔츠의 다른 색깔 버전 흰색 티셔츠 입어줬고요. 바지도 네이비 팬츠 검은 색깔 버전입니다. 이 바지가 되게 좋은 게 너무 부담스럽게 짧지 않은 기장이어서 활동성도 좋고 편하게 입기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티메이커 신상 라인 제품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입고 코디해보면서 느꼈던 건 전체적으로 옷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목 부분이 타이트하지 않아서 입기 너무 편하고 원단 자체도 텐션감이 있어서 한 번 사면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 핏 진짜 말해 뭐해. 입었던 바지 다 핏이 너무 예뻐서 정말 진심을 다해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이었습니다. 티메이커에서 이렇게 예쁜 제품들을 여성 라인 출시 기념으로 2주 동안 전 제품 30% 할인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티메이커와 함께한 봄 룩북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